안녕하세요. 날씨운 강아랑입니다. 원래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꺾인다고들 하죠. 하지만 올해에는 폭염이 쉽게 물러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습도는 낮아졌지만 이 불볕더위는 이번 주말이 돼서야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낮에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키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기도 보시면 내일도 계속하여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구름 많겠고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이 28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33도, 대구가 37도, 부산이 3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